이 영상은 제가 고고식 라이브로 했던 영상입니다. 라이브 고고식을 하면서 남산을 가고 있었어요. 그 이제 남산 거의 다 와서 아주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차선 변경을 해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그 구간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돼가지고 저기서 이제 요 교차로를 지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잘 봐. 250m에서 좌회전이랍니다. 네. 자, 그럼 자, 이제 250m에서 내비가 좌회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충 이제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쯤에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도로가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면, 자, 지금 저희가 여기가 차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개 차선이 있는데, 자, 여기서 좌회전 차선은 이 하나뿐이 안 돼요. 이 하나에서 또 저쪽에서 길이 늘어납니다. 좌회전 차선이.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한 칸, 두 칸을 차선 변경을 해야 돼요. 이제 왼쪽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여기인데. 자, 지금 옆에 없죠. 한칸 천천히. 자, 지금 한칸 들어왔습니다. 자, 한 칸을 안전하게 들어왔는데 뒤에서 크락션 소리 들리셨나요? 천천히. 들리죠? 자, 여기서 이제 뒤에 있는 차가 크락션을 눌렀습니다. 자, 그럼 또 괜찮아, 괜찮아. 볼게요. 우리 제대로 왔어. 저 차가. 자, 우리 왼쪽 또 들어가야 돼요. 빨리 속력 내면 안 돼요. 자, 슬슬 왼쪽 보고. 자, 여기서 이제 또한칸 왼쪽으로, 자,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길이 하나에서 이 왼쪽이 여기 하나에서, 자, 둘, 세 개가 변하는 거예요. 좌회전이. 그러니까 좌회전이 세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좌회전하려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슬슬 붙어요. 붙어요. 자, 크락션 소리 들으셨죠? 엄청 길게 누릅니다. 아까 그 전에 크락션을 울렸던 그 차예요. 근데 지금 또 변경을 할때 다시 한번 누르는데 아까 처음과는 다르게 소리가 상당히 길죠. 크락션 소리가 크고. 네, 이거는 지금 어떤 뜻이냐면 나 기분 나쁘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야너 조심해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지금은 기분 나쁘다. 자, 이렇게 해서 쟤 뭐야? 자, 저는 이제 알아요. 이제 저는 이제 크락션 소리를 듣고 느꼈습니다. 너가 기분이 나쁜가 보다. 이렇게 느꼈어요. 쟤 아까부터 그러더만. 지금 저 차가 문 열지 마. 문 열, 잠가.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초보 운전자분이 여자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사이드 미러를 보고 있어요. 여기서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차가 뒤에서 지금 여기 교차로 정지 상태입니다. 좌회전이 안 돼요. 파란불이에요. 자, 그 차가 지금 운전석에서 내려서 저희 차로 걸어오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문 잠궈, 잠궈.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잠그란 이유는 일단은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갑자기 문을 열고 이 운전자한테 초보 운전자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문을 잠그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잠궈. 자, 일단 잠그고 이제 제가 어떤 일인지 대화를 하려고 창문을 내리라고 했어요. 네. 아니 아무리 초보라도 그렇게 들어오면 어떡해요? 차가 옆에서 오는데 아니 뭐 깜빡이 나보고 뭐 알아서 피하라는 거야 뭐요? 피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깜빡이 켜고 여기가 좀 복잡해서. 자, 여기서 이제 이 뒷차가 상당히 열이 받았어요. 열이 받아서 막 이제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만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건데 이제 제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당황하셨나 봐요, 이분이. 천천히. 그럼 조심히 들어와야 될거 아니? 그냥 무작정 대가리부터 들이밀면 어떡해요? 뭐 사고 나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아무리 초보지만.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하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는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저도 이제 속으로 좀 듣다 보니까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어쩌자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조금 꼬리를 내립니다. 아니야 그럼 어떡해요? 운전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갑니다. 자, 창문 닫아 주시죠.
자, 이렇게 이분이 지금 이제 화가 무척 나 있는 상태로 저희 차에 와가지고, 자, 욕을 막 하고 싶었겠죠, 자기는. 속으로는 했겠죠. 아마 오면서 막 욕을 하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여자 운전자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같이 있거든요. 막상 우리 초보자는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장면만 보면 잘 모를 겁니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 제가 다시 돌려서 어떤 상태였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여성분들이나 초보 운전자분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저렇게 내려서 막 하시면 이거 보복 운전이에요. 이거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뒤로 가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제 잘 봐. 250m에서 좌회전. 자, 저희는 지금 차선을 제대로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차로가 약간 꺾이는 교차로라서 유도선이 있어요. 유도선을 따라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랍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여기인데. 자, 이때 제가 사이드미러를 봤어요. 저는 옆에서 초보자가 못 보고 그냥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차선 변경하기 전에 저도 보조미러로 미리 사이드미러를 봅니다. 자, 이렇게 본 상태에서 차가, 아까 그 차, 와서 지랄지랄한 그 차가 저 뒤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 뒤쪽에 있었습니다. 저희 차 뒤쪽에. 이게 후방 카메라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후방에 블랙박스가. 그 저희 뒤에서 저희가 들어가는 이 타이밍에 그 차도 같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자, 지금 옆에 그래서 없잖아요. 제가 옆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차는 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옆에는 없었습니다. 그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차가 아무래도 우리보다 속도가 빠르겠죠? 빨리 옆으로 나오면서 치고 나가려고 저희 차가 초보 운전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치고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나오니까 클락션을 눌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클락션을 눌렀을 때 저희가 양보를 안한 거죠. 왜? 저희는 먼저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다가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천천히. 자, 지금 벌써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제 누릅니다. 자, 이제 눌러요. 그 차가 같이 들어왔거든요. 자, 그럼 지금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이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자기가 먼저 가고 싶었는데 우리가 앞을 막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우리 제대로 왔어.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한데, 자, 여기가 보면 이제 직진 차선이고 우리가 한 칸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 중앙선 보이시죠? 중앙선이 있고, 자, 여기가 차로가 하나예요. 근데 저 앞에 가면 여기서 이제 좌회전 차로가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세 개가 늘어나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칸을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이쪽은 차가 쭉 밀려 있는 상태예요. 저 차가, 자, 우리 왼쪽 또 들어가야 돼요. 빨리 속력 내면 안 돼. 자, 슬슬 왼쪽 보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저희는, 이 뒤에는 차가 있어요. 그 차는 지금 저희 뒤에 있습니다. 아까 클락션을 올렸던 차는 저희 뒤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뒤에 있고, 지금 택시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다른 차들이 줄줄이 따라가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저희는 눈치를 보다가 지금 이제 이쪽에 자리가 났어요. 이 택시도 이쪽으로 지금 차선 변경을 해서 여기서 한칸 늘어나는 쪽으로 좌회전 첫 번째, 두 번째 차선으로 들어가려고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차도 이제 같이 들어가고 있었고, 그럼 저희는 요 공간, 택시를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깜빡이는 계속 켜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깜빡이를 켜고 있었어요. 왜?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슬슬 붙어요. 자, 지금 붙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저희는 이쪽 차선을 물고 있습니다. 이쪽 차선을 이제 물고 있으면서, 자, 이 택시 옆 뒤에 이제 다른 차가 있었고, 그 차는 우리 뒤에 있어요. 저희 뒤에 있습니다. 붙어요. 자, 들어왔는데, 자, 이제 그 차가 또 누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차가 또 누릅니다. 이 택시 뒤에 있는 차는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근데 내 뒤에 있는 차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결론은 그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앞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가 먼저 가고 싶었는데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기분이 나빴었고, 자, 이두 번째는, 자, 길이 늘어나는 데를 같이 따라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는 양보를 해주기가 싫었는데, 우리가 먼저 차선을 물고 들어가니까, 차이가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열이 받았던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회사에서 꾸사리를 먹었던가, 뭔가 기분이 안 좋던가, 아니면 원래, 성격이 좀, 더러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쟤 뭐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게 가장 안전하게 들어간 거예요. 차선 변경을 할 때, 저게 가장 안전하게 들어간 건데, 지금 저 상태에서 저렇게 뒤에서 계속 크락션을 울리면, 초보 운전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여성 운전자들이나 좀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깜짝 놀래서 못 갑니다, 이제. 저기 못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해서 좌회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초보 운전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저기서 내려서 저희한테 따졌어요. 저렇게 내려서 차까지 와서 저렇게 말을 할 정도면 저거는 이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면 신고가 됩니다. 왜? 이 운전자가 저는 그때 당시에 갑자기 멘붕이 와가지고 이분이 살해 위협을 느꼈다. 이 사람이 내 차까지 와가지고 막 되게 무섭게 살해 위협을 느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초보 운전자들한테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집에 가도 잠도 안 오고요.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진짜 잘못하다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럴 때가 이제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누구나 한 번씩은 있고 운전 잘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진짜 이래서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고 또 네가 나한테 이랬어? 그러면 자, 그걸 당한 사람이 또 보복 운전을 하고 또이 사람이 보복 운전을 하고 자, 보세요. 그 도로 꽉 막혀 있어요. 빨리 가면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그냥 보내주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운전 문화가, 초보 운전자들이 상당히 힘든 거예요. 하여튼, 저걸 다시 보니까, 그때 생각이 또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